뉴스다워야 뉴스지. 바쁘고 지친 깨시민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오지는 뉴스의 MC 장원 강성범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했어? 뉴스에 안 나오던데.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총리의 왼쪽에는 바이든, 오른쪽엔 문재인 대통령의 좌석이 배치되어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아, 그래서 뉴스에 안 나왔구나.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한일 간의 약식 정상회담이 잠정 합의되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귀엽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다른 국가들이 멤버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원래 부잣집 놀러 가면 꼭 부잣집에 따라다니는 놈이 목에 힘주더라. 다음 소식입니다. 단돈 3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니.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 당대표엔 이준석, 최고위원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이 당선되었습니다. 아우, 이준석 쉽지 않을까요? 당내 반발 때문에요? 아니, 조수진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카페에서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만남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커피값은 누가 냈을까?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따릉이 오세훈 시장이 없앤데! 그치?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 묶고 따불러 가! 한 번 돼!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따릉이도 좋은데 다른 의미가 많아야 할 텐데.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날 내 얼굴에 없었던 검은 점이 발견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씻어!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대변인으로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을 영입했습니다. 대변인이 되셔야지 대변인이 되시면 안 돼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는 미국이 준 얀센 백신은 재고떨이 아닌가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정작 본인은 얀센 백신을 신청해 경쟁을 뚫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만 맞고 싶었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빗대 180kg 몸집이 민첩성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긴 국민의힘은 민첩성은 있겠다. 50kg로 빠질걸? 뭔 소리예요? 부동산 전수조사하면 최소한 반은 날아가지 않겠어?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노리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꺼져! 다음 소식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시작한 두 재벌 기업의 대결이 흥미진진한데요. 실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기업은 신동빈의 롯데와 정용진의 신세계입니다. 일본과 일베의 대결이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광고! 제품은 휴닉 해지 포유! 해지 포유는 프리미엄 견과 음료! 견과 함유량이 일반 음료의 4배! 포! 그래서 해지 포유! 유전자 변형 물질 제로! 식품 첨가물 제로! 설탕 제로! 이벤트는 제로! 있어요! 세 박스 이상 주문 시 메이드 인 코리아 대나무 칫솔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멋있다 검색창에 휴닉 해지 포유. 맛있어.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차를 대표하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오, 얼마요? 1억 5천이요. 넘어가.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작년 유료부수 판매가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온라인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신문지 수출은 몇 등이요?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은 문빠 시대가 가고 조빠 시대가 오나 라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아저씨는 돈빠 아니신가? 와우.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철에 발맞추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양정철 씨가 이번에는 조국을 털고 문 대통령을 넘어서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넘어서기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소식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응 협약식을 위해 제주도에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국민의힘 사람들은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 유치원생이요? 시도 시도 제 우리지 보는 것이네. 아저씨가 아주 이놈한다. 도와줘. 싫다 싫다 알썰렁한 거 너무 싫다. 아, 하지마 재수 없어. 다음 소식입니다.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것과 사 먹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저렴할까요? 의외로 사 먹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작년부터 사 먹어. 어휴, 확실히 더 싸요? 확실히 더 맛있긴 한. 아닙니다. 어우 아닙니다 여보. 우리 집 진짜 김치가 맛있어요. 어우 진짜. 어우 신기하다. 오지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여보. 형님 안녕. Yeah.